유리? 유리! 아, 유리! 얼굴 보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이렇게 막 심장 뛰는 거 알지? 당연하지. 당연하지. 더블 S 501 리더인 거 알죠? 저네 더블 S 본인 홍보를 하고 있어. 당연하지. 자, 유리 씨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던 말던 지금 일단 현중아. 네. 내 안에 너 있다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근데 누나 초등학교 3학년 때 저 아직 안 태어났던 거 알죠? 당연하지. 너 안 태어날 동안 누나가 열심히 자라서 돈 많이 벌어놓은 거 알지? 당연하지. 그럼 10년 동안 번 돈으로 우리 더블 S 501 CD 다 사줄 거지? 당연하지. 사고도 남는 거 알지? 우리 밥이나 한번 사줘. 우리 밥이나 한번 사줘. 저러고 비리가 돈을 좀 갚아라. 당연하지. 우리 학교 담임 선생님이 너랑 동갑인 거 알지? 잠깐만. 다른 선생님이 지금. 당연하지.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 알지? 당연하지.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주름살은 속일 수 없는 거 알지? 우리 팀에서 가장 단순한 사람, 그렇게 지상에서 IQ가 10자리도 안 되는 사람 누가 있을까? 지상에서 IQ가 10도 안 돼. 저도? 아, 강은옥 씨. 오케이, 지상이야! 김현주 씨부터 시작! 우선 저 SS501 리더인 거 아시죠? 당연하지. 네가 지금 방금 전에 네 형수한테 가슴에 상처 준 거 알지? 자, 과연 유리 씨 엎친데 덮치나요? 혼자만의 생각인 거 알지? 오. 아, 굉장히. 자, 당연하지. 직설적이고 네. 솔직해요. 침착하게 지금. 자, 지상 씨 침착하게 공격을 하시기 바랍니다. 당연하지. 네 안에 내가 있는 거 아니니? 우리 멤버 501인데 너도 한 명 깨서 601 하고 싶지? 당연하지. 나는 601 아니라 701도 하고 싶은데 내가 니네 팀에 리더하면서 너네 이끌어줘도 되겠니? 당연하지. 우리 팀 막내랑 나랑 나이 합치면 니 나이인 거 알지? 오, 이쁘게 생긴 것 같은 거 알지? 당연하지. 너 종국이 형 보려고 엑스맨 나오지? 눈만한 부분을 건드렸어요. 당연하지. 질투나니? 질투나니? 근데 은행 가면 너 꽝인 거 알지? 나오면 너 꽝인 거 알지? 그거 참 재밌어. 당연하지.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고 눈앞에 있는 건 눈에 가는 나거든. 눈앞에 있는 건 난데 힘은 힘이 안 나더라. 근데 방송 너무 심하게 하니까. 자, 정준호 씨 또 나오셨네요. 마지막에. 준비를 안 하고 하는 거죠? 그럼요. 다시 들어가요. 영화가가 참 되는 말이야, 영화가. 아이, 쇼 버려야지. 뭐가 잘 모르는가 본데,
난 단지 10년 전에 한 남자의 팬이었고 지금도 그 사람의 팬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. 너 자꾸 누나한테 까부는데 너 이렇게 까불면 종국이 오빠 가만히 안 둔다. 내가 생각하기엔 가만히 둘 것 같아. 내가 생각하기엔 가만히 둘 것 같아. 종국 오빠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? 왜 사람을 곤란하게 해요? 도와드려야죠. 뭐, 어떻게, 뭐요, 어떻게. 잘 들었지? 잘 들었지? 당연하지. 내가 도와줄까? 하영한테 일면 찔러달라고? 마음을 아프게 했던 너를 다시 볼 마음은 너를 다시 볼 마음은 너를 용서할 마음은 없어. 오늘 나는 당연하지 예약이에요. 예랑 할 거예요. 자 시작. 머리 헤어스타일 바뀌었는데 그건 레고 머리지. 레고에 자, 박팀 까먹을지. 자, 과연 조금 전에 봤던 성장 드라마. 사랑인걸 사랑인걸 나도 여자랍니다. 부드럽고 약해지는 마음. 아! 네 머리는 바비 인형 머리인 거 알지? 바비 인형도 머리 산다고. 바비 인형도 싼 게 있어. 싼 게 있어. 미미라고 당연하지? 당연하지. 네. 우리 친구니까 말 놓을게. 아! 외은. 외은? 당연하지. 당연하지. 너 눈이 호수처럼 맑아서 내가 비치는 거 알지? 네. 당연하지. 내 등 뒤에 전구 하나가 더 있는데 안 비치겠니? 내 뒤에 전구 하나가. 처음에는 구준혁 씨도 같이 웃었었어요. 저희들도 이게 무슨 얘기가 했는데. 자, 당연하지. 당연하지. 하지만 너 눈은 커서 빨리 빠져나오는데 정국 오빠 눈에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거 알지? 어! 너 들어가지도 못해. 자, 지금 양쪽에 근육맨들이 순환입니다. 양쪽에 근육맨들이 지금. 너 아까 내가 이쪽 면으로 가서 바비 인형인 줄 알았더니 여기 지네를 왜 키우냐 여기? 지네. 여기 지네. 자 슬슬 시작해. 아 이제 슬작 되는 건가요? 당연하지. 당연하지. 너는 아직 사랑하기에 성숙하지 않은 거 알지? 오! 야! 따끔하게! 야 이게 성장 드라마의 묘미죠. 그렇죠. 묘미입니다. 머리를 보고 당연하지. 네네네. 어딜 봐서? 어딜 봐서?
당연하지. 유혹이 없어요. 안 그래요? 깜빡이 죄송해요.